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리그 출전 종목들을 언급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이슈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전문가님, 네,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방에서는 네. 기존의 솔직 방송에서 워낙 시간이 적다 보니까 지금 뭐 종목 상담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네. 이제 가이드 정도만 잡아드리기는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의 업종이라던가 이런 부분 세세하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까지 웬만하면 대부분 예, 잡아드리는 예, 그 교육을 통해서 가이드를 잡아드립니다. 나머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 분석은 물론 이제 뭐 재무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니까요. 나 종목 좀 고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교육 통해서 배워가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셔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샵 3772번 문자 상담번호 기억하시죠? 샵 3772번을 통해서 이시후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셔도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 이시후 전문가님께서 갖고 계신 노하우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로 이제는 리그 출전 종목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빠르게 전문가님의 종목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전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일단 그 탑픽 종목 같은 경우는 네. 에코프로 HN입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이제 그룹 중에서도 다소 상승세가 좀 작게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급등이 나왔잖아요. 물론 그 앞에 말씀드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주이고 에코프로 BNH 같은 경우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그 좀 크게 나타났던 종목인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최근에 그래도 급등이라고 할 만한 5만 원대부터 거의 2배 가까이 9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크고요. 7만 원 근처만 잘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빠른 상승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상승세가 멈췄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해당 종목의 자회사인 만큼 관련된 사업, 2차전지 관련된 사업도 어느 정도는 수주를 받고요. 그리고 국내에서 독보적인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뭐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등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환경 관련된 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 공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친환경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 가격 부분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가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7만 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7만 원에서 7만 2천 원 선에서 지금 현재가가 7만 1,600원이다 보니까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고점인 8만 5천 원 부근, 9만 원 선까지 물론 상승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8만 5천 원 부분에 단기적인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추가적으로도 더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 선만 이탈 안 하면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예, 공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출전 종목은요, 에코프로 HN입니다. 매수가는 7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목표가 8만 5천 원, 손절가 6만 5천 원으로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식 비니그가요, 오늘부터 아주 특별한 시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엄선한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힌트를 드리는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히든 종목 처음으로 선보이는 만큼, 네. 히든 종목, 히든 공략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조금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탑픽 종목도 좋은 종목이기는 하지만 네. 워낙 이제 추가적인 그러니까 좀 단기적인 상승도 가능한 종목들로다가 뽑아봤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9시 이제 국내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스페이스 X 예. 그 화성 탐사 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이 예, 역시나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미 반영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 추세 자체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위성 혹은 항공 관련된 예, 종목으로다가 뽑았고요. 그다음에 한국형 도심항공 모빌리티 예, 정부 정책 중에 하나죠. 예, 그 해당 정책의 핵심 기술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이 7개월에서 4.5개월로 축소가 되어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국가전략 프로젝트에도 선정이 되면서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총 3천억 원 규모의 지원을 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업부가 미국 보잉사 국내 아니 그 외국의 가장 큰 이제 항공기 제조 업체죠. 보잉사와 항공우주 방산 협력 강화 예.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해당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 방산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힌트를 주셨는데 종목명은 지금 공개되는 건 아닙니까? 아, 네. 네. 종목명 궁금합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종목 공개와 함께 네. 어느 정도는 가이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혼자서 조금 이제 이 종목이 왜 좋은지 그다음에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지 대략적으로 같이 교육하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요. 노란 독방 입장하셔서 이 종목 모두 다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처음으로 공개되는 히든 종목입니다.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사진 찍지 마시고 그냥 화면에 대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놨습니다. 저희 샵 3772번을 통해서 이시우 전문가님의 성함 세 글자 이시우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요. 어떠한 종목일지 조금만 더 힌트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가님 조금만 더 힌트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일단 네.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네.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방산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항공 관련된 사업 방산주 또한 이제 가격대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예, 어떤 종목이구나 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이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은 정확하게 전략도 세워드리긴 하지만 예, 이미 예측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최근에 예, 급등 63,900원 근처까지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은 이후에 해당 조정대, 그러니까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최근에 상승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요. 또한 외국인이 오늘 포함해서 2주 정도 혹은 10일 이상
예,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네. 강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이 뭐 매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현재 위치가 저평가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으로다가 먼저 보게 되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이 10만 원 근처까지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가 2020년도에 해당 종목의 이제 그 임원이 다소 이제 잘못을 하면서 주가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일시적으로 정지도 됐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워낙 우량주이고 재무 역시 탄탄하고 그다음에 국책 사업도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우량주인 만큼 정지는 바로 풀리면서 예, 추세가 어느 정도 예, 저점 이후에 상승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예,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예, 절반 가까운 수준의 저평가 구간입니다. 또한 도심항공 이제 모빌리티 사업 이제 국내에서 대형 국책 사업 등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책 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위치에서 상승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봉으로 다시 보게 되면은 현재 위치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고점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까처럼 연봉을 보거나 월봉을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주봉을 좀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세 자체가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점점 해서 저점 자체가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 역시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6만 원 선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인 10만 원 근처까지도 장기적 관점으로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 구간 눌림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상승 초입, 저항대를 최근에 돌파했기 때문에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6만 원 선까지는 최소한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해당 위치까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의 수익권이 가능하거든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추가적으로 뭐 한 4, 50%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